쉬운 게 없는 게 아니고요. 그동안 공부를 안 해가지고 그거 따라잡으려니까 쉬운 게 없는 겁니다. 오케이, 그래서 시작. Today is Thursday. 그래서 Thursday란 대답 듣고 싶다. 뭐라고 묻고 답한다? Okay, 계속해서. I'm going to a special 그래서 supermarket. 이 대답 듣고 싶다. 뭐라고 묻고 답한다? Going. 조금 좋아. 또 목소리에 슬슬 힘이 없습니다. 그렇죠? I'm going to a special Where are you supermarket. going? I'm going to a special supermarket. Okay, 계속해서. 나의 새로운 남자친구입니까? 그래서 I am looking for a new boyfriend. 이 대답 듣고 싶어요. 묻고 답하기 가르쳐줬죠? 그래서 이게 후가 돼서 앞으로 갔고 얘를 너는 찾는 이 부분이 나는 찾는 중이다가 지금 있네. 나는 찾는 중이다를 너는 찾는 중이니 함으로 바꿔주면 되겠네. 그러면 누구를 너는 찾는 중이니가 완성될 거 아니에요. 자, 봐봐. 자, 여기 이렇게 돼 있잖아, 그치? 그래서 이거 대답 듣고 싶어서 아까 뭐라고 물어봤어? 여기서 어떤 원리가 보이지 않냐? 이게 where가 됐고, 어? 이게 where가 됐고, I'm going이 I가 U로 바뀌니까 M은 따라서 R 됐고, You are going은 무슨 뜻이야? 너는 가는 중이다는데 내가 필요한 건 너는 가는 중이니 하려고 어떻게 됐어? 이렇게 된거 아니야? 어? 그래서 where are you going 된 거고요. 그러면 여기서 이 대답이 듣고 싶대. 그럼 어떻게 하면 될것 같아? 가르쳐 줬어요. 게다가 안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. 뭐라고? 끝이야? 내가 늘 너보고 얘기하지. 왜 하다가 마냐고. 어? 너 누구 찾는 중이니? 오케이. 그래서 묻고 답해 주세요. 그랬더니 I am looking for a new boyfriend. 계속해서 오케이. So I pick up a purple basket. 자, 그래서 일단 이거 없다 치자.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. 뭐라고 물으면 될까요?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? 그래서 오케이, 또 이릅니다. 픽업의 뜻이 뭐고? 무슨 씨예요? 그럼 이 안에 뭐 들어있어요?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겠어요? 끝? 이 속에 두가 들어있단 얘기에서 두가 얘가 U로 바뀌었고 U pickup은 너는 집어든다는데 너는 직업 집어드니 하려니까 이번엔 하다시니까 여기에 두가 있던 게 일로 나갔어. 그러면 두 U 했고 남아있는 거 얘는 왜안 하냐고. 어? 뭐라고요? What do you pickup은 무슨 뜻이에요? 오케이, 그래서 너는 무엇을 집어드는지 묻고 답해주세요. 뭐라고 물었더니 그랬더니
소는 필요 없고요. 잠깐 뺐고요. 뭐라고 묻고? 뭐라고 묻고? 그랬더니 오케이. 그 다음에 소는 뭐 대신 왔냐? 그래서 나는 보라색 바구니를 집어둔다 그랬는데, 그래서는 왜? 내가 남자친구를 찾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대신 왔죠. 그러면 얘는 뭐 대신 왔냐? 이거 대신 왔습니다. Because I am looking for a new boyfriend. 뭐 대신 왔다고? Because I am looking for a new boyfriend. 이게 무슨 뜻이길래? 내가 이게 무슨 뜻이길래? 내가 새로운 남자친구를 찾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를 줄여서 뭐가 됐다고? So가 됐다고요? So가 뭐 대신 왔다고? I looking for 이런 건 없고요. 뭐 대신 왔다고요? Because I am looking for a new boyfriend. Okay. Why do you pick up a purple basket에 대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사실 뭐라고 이건 뭐에 대한 대답이냐? Why do you pick up a purple basket? 왜 집어드니? Because I am looking for a new boyfriend이기 때문에. 오케이. 계속해서 오케이. 얘는 뭐 대신 왔을까요? 얘는 읽어볼까요? After I pick up a purple basket 무슨 뜻이에요? 내가 보라색 바구니를 집어든 다음에 대신 온 거예요. 네. 대는 뭐 대신 왔다고요? After I pick up a purple basket 무슨 뜻이에요? 애플 아이 픽업 어 퍼플 바스켓이 무슨 뜻이에요? 애플이 무슨 뜻인지. After 내가 방금 가르쳐줬잖아. After I pick up a purple basket. 내가 보라색 바구니를 집어든 다음에 라는 뜻이라고요. 댄이 뭐 대신 왔다고요? After I pick up a purple basket. 아직도 틀린 게 있네. 오케이, 알겠습니다. 연습이 많이 필요하네요. 오케이. 오케이, 얘가 그래서 뭐 대신 왔다고? 내가 그런 다음에 보라색 바구니를 들은 다음에. 영어로 대니 뭐 대신 왔다고요? After I pick up a purple basket이 무슨 뜻이라고요, 우리말로? 내가 보라색 바구니를 들고 나서. 그럼 after는 무슨 뜻이겠어요? 내가. 그럼 I는 무슨 뜻이에요? 나는. 그럼 after는 무슨 뜻이겠어요? 뭐뭐 한 다음에 란 뜻이겠죠. 그 다음 Oh, I found a nice man. Found입니까? 여기에 이 문장에 find. 한 번만에 안됩니까? 그렇게 연습을 길게 했으면서. 오케이.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요. 얘 잠깐 빼고 뭐라고? 후. 그 다음 뭐? find 뜻이 뭐예요? 무슨 씨예요? 이 안에 뭐 들어있어요?
이 얘기 맨날 할 때마다 물어봐야 돼요? 오케이,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겠어요? Found예요, 얘가? 오케이, 그래서 묻고 답해주세요. 뭐라고 물었더니? Who do you find 했더니? I find a nice man. 그 다음 계속해서? He is tall, handsome, and thin. He is tall, handsome, and thin. I like him. I like him. 이 대답 듣고 싶어요. 다 한 거예요. 예, 은하, 1호 다시 공부해갖고 와. 복습이야. 1호 다시 공부하고, 그 다음에 선생님한테, 선생님 1호 다시 해오라 했어요. 라고 얘기해줘. 그래서 뭐? 이렇게? 그러면 선생님이, A에 0, 1. Like 뜻이 뭐지? 내가 너한테 또 묻겠지? 몇 번째, 몇 번 해야 되는 거야? 그래서 이게 아니고 뭐야? 묻고 답해주세요. 그랬더니? 선생님, 뭐 계속해서 똑같은 걸 가르쳐 주지 않냐? 어? 근데 똑같은 걸 가르쳐 주는데 왜 똑같이 틀려? 계속해서 I am going to 계속해 talk to him. 오케이, 그래서 얘 두 가지 뜻 뭐하고 무슨 뜻이 될 수 있는데 어디 어디로 가는 중이다 하고 또 뭐? 여기선 두 가지 뜻 중에 뭐야? 예정. 왜 그렇게 됐어? 톡투가 뭐 어쨌길래 다 있어요. 비 고잉 투 뒤에 뭐가 어쩌면 무슨 뜻으로 쓰이고 비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를 해주면 안 될까? 비 고잉 투 뒤에 뭘 어쩌면 어쩐데? 비 고잉 투 뒤에 무슨 시가 오면 비 고잉 투의 뜻이 뭐다? 뭐뭐 할 예정이다.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. 뭐라고 물을래? 잘 가. 안녕히 들어가세요. A에 01 VM 02 VM 02 A에 01 이 대답 듣고 싶어. Who do you go? 이거 뭐야? 그거 보고 뭐라 그래? M 보고 그러면 뭐라고 묻겠어?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이러겠네. 어? 너는 도대체 뭐냐? 어? 중학교 시험 이것들 진짜 와 늦게 와가지고 너 몇 시까지 오라고 그랬어 내가 이채은 아 이채빈 어? 내 너보고 그래 몇 시까지 오라 그러냐고. 내 너보고 1시 40분까지 오라 안 그랬어? 어? 근데 네가 주저리 이유 달아갖고 안 된다 그랬지.